할까요? 바다 갈까요? 오, 바다 갈 거예요. 우리 언니 바다 갈 거예요. 가보기. 삼봉이들과 삼봉해수욕장. 아니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어요.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신났나요? 지금 깐봉이가 가장 눈을 탁 맞추고 있지 않겠습니까? 아, 귀여워. 오늘 신나게 뛰어놀자 아가들. 가볼까요? 문 닫고 갑시다. 출발합니다. 오늘은 드디어 삼봉해수욕장. 강아지들 니네 못 간다. 너 못 간대. 깜봉아 너 못 간대. 강두야 너 못 간대. 나도 울어서. 어떻게 하죠 이제? 데리고 갈 거야 니네. 강아지 안 된대요. 근데 사람들이 강아지 데리고 와서 아무 때나 똥 싸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러고 가니까 당연히 여기 바닷가는 다 안 된대요? 안 된대요. 갑시다. 가능한 대로 찾아가면 되죠 뭐. 강아지 갈 수 있는 대로 가자. 와 진짜 엄청 좋아요 여기. 그 바닷가랑 다르게 안 유명한 바닷가인데. 아 근데 오히려 나 더 좋은데? 바다가 이게 물이 가까워서 진짜 좋아요. 어 그러네. 자 애들이랑 같이 놀기 힘들다. 일단은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죠. 지도에서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. 네 가봅시다. 결국엔 사람들이 없는 이름 없는 그런 바닷가 쪽으로 왔습니다. 예, 해수욕장은 아니고 그냥 바다가 그냥 보여요. 그냥 바다예요. 지금 완전 봄 날씨입니다. 깜빡이 바닷가 보고 싶나 봐. 바닷가 쪽 보면 힐힐거려. 달리기는 못할 것 같고 봉순아 이거 좋아. 봉아 아빠한테 가봐. 기분 좋아? 밖에 나와서 기분 좋아요. 봉순이도 빨리 놀고 싶지 바닷가 가서? 예쁜이들 진정하시지요. 바닷가 가고 싶어 지금. 왜 바닷가 안 데려가? 이러고 있어. 봉순아! 언니야! 기분 좋아? 뭐 예술이야, 영화 같아. 어이. 너무 예쁘다. 언니 너무 좋아해요. 깜봉아 너 누가 보면 고양이인 줄 알겠어. 또 모래가 그냥 한움큼 그냥 얘도 콧구멍에 지금 모래 엄청 많아. 깜봉 안녕하세요. 아, 엄마 떨어질 수 싫었어. 아, 아이고 귀여워. 내 막냉이 엄마밖에 몰라. 아, 갑자기. 그래. 모래가 좋아. 아이고, 깜봉아, 모래로 목욕을 하네. 오늘 아주 귀랑 코에 또 들어가서 킹킹거리려 몰라봐. 엄마 너무 좋아해. 언니 뭐 이상한 거 했어요? 와, 여기 되게 느낌 있어. 이게 서해안의 매력이 아닌가. 깜봉아 기분 좋아요? 비비러 온다. 어, 그래 너도 그래 너도 기분 좋아. 봉두야 난 바다의 사나이다. 아, 아이
오랜만에 애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어. 너무 좋습니다. 나는 사색한 나무죠. 얌전하다는 이유로 유일한 자유를 얻었어. 날씨가 이렇게 더워. 겨울이 너무 빨리 끝났다, 그지?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? 냄새 맡고 있다, 고발랑발랑. 아까도 막 나는 바다 냄새를 맡는 남자 하면서 막 벌렁벌렁 거리더라고. 어떠셨어요? 너무 즐거웠어요. 제가 너무 오랜만에 진짜 가족여행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즐거웠고 잠이 뜸일 거예요. 힐링이다. 이제 재밌었어요? 보는데? 만세리가 마음에 드시는가 봅니다. 아주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.